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월요일 저녁이 합니다만 정말 또 많은 또 이 홈팬들, 원정팬들이 경기장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기인데 자, 오늘 경기 누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KCC가 앞서 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6강 플레이오프 SK 상대 셧아웃 승리와 함께 원주로 기분 좋게 또 넘어왔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또 KCC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DB가 5승 1패로 압도적이었던 올 시즌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리바운드만 KCC가 조금 앞서 있었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원주 DB가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KCC의 스타팅 5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CC의 템포는 알리디 존슨이 이끕니다. 에피스톨라, 송유창, 최준영, 허웅과 함께 뜹니다. 허웅 이렇게 팝입니다. 45번 최준영 석점 에어볼 러셀 알바노 쪽으로 알바노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알바노 휘슬이에요. 휘슬이에요. 파울이군요. 자, 지금은 슛 동작이 아닌 패스를 밖으로 빼는 동작에서 파울이 나오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선언됐고요. 예. 자, 첫 패스 로슨 쪽으로 향합니다. 핸드오프 알바노. 알바노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범핑 외곽입니다. 발 맞추고 쏩니다. 로트 김종규 길었어요. 리바운드 KCC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존슨 알바노 물러납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알바노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존슨 빠르게 허웅 쪽으로 와이드 오픈 허웅 트레이션 상황에서 오픈이나 하자 KCC 공격 자 지퍼 액션을 거꾸로 리버스로 쓰고 있는 KCC고요. 네, 최준영 쪽으로 그대로 쏩니다. 최준영 자 두 개째의 3점을 성공시키면서 이런 패스 센스나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정말 좋은 최준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허웅을 빼주면서 정창용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KCC 하이패스 라거나 범핑 코너 쪽으로 그대로 쏩니다. 에피스톨라 이승현의 플레어 스크린이 완벽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1쿼터가 끝납니다. 27-16 KCC가 리드를 잡으면서 2쿼터를 마칩니다. 자 3점 중 6개를 성공시키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KCC 오늘 경기의 리드를 가져가네요. 네, 자 두 팀의 2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KCC 공격으로 떠나봅니다. 이호연 선수가 뛰고 있는 2쿼터고요. 라거나 펜더 파우 박인동 따라갑니다. 하이패스 라거나 멈추면서 페이드 어웨이 펜더 파우 멈추고 쏩니다. 미드레인지 정확합니다. 스코어는 33-19가 됐습니다. 송교창 이호연 허웅 다시 한번 라거나 스크린 활용합니다. 허웅입니다. 잘라 들어갑니다. 송교창 인사이드 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KCC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세거든요. 자 플렉스인데 지금 에피소라 선수가 지금 잘못해서 반대로 갔습니다. 점퍼 허웅 뱅크샷 득점 한경은 넉점차 허웅 라그나 스크린 허웅 수비대 파고듭니다. 킥볼 자 오늘 탑 부분에서 픽게임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허웅이고요. 예. 예, 로슨 선수의 발에 맞았습니다. 에피스톨라 허웅 샷클럭 7초 안쪽 라그나 스크린 허웅 낮은 자세 공을 뺏깁니다. 디플렉션 송교창이 공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정돈이 안 된 상황입니다. 라패스 인사이드 볼밀 라거나 득점 지금은 좋은 스틸 이후에 패스가 나오는 각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이런 득점을 허용했고요. 유현준 자 지금 휘슬 한번 올렸는데 허웅 선수가 고통을 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상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팀 파울이랑 상관없이 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라페스 라거나 골밑 두 명 사이 빼줍니다. 송교창 엑스트라 패스 코너 허웅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휘슬 다시 송교창 빼줍니다. 라거나 랩셉 그대로 쏩니다. 라거나의 속도 실패 리바운드 허웅 다시 외곽 리로케이션 허웅 송교창 반대편으로 라거나 샷클럭 3초 2초 북샷 샷클럭과 게임클럭은 약 5초 차이 47-39 아,
케인 씨는 시간을 다 쓰면서 상대에게 최소의 시간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자, 이 수비를 막느냐 성공하느냐도 굉장히 큰 승부처네요. 코너 리턴 파울 45도 지역 시간 떨어져요. 1초 남았습니다. 송근창 톱샷. 와! 자, 그런데 지금 심판진들의 확인을 해보겠다는 제스처입니다. 자, 24초 시간을 확인하겠다는 심판진의 판정이 나왔고요. 자, 이제 판정 결과 나옵니다. 득점으로 인정됐어요. 이러면 스코어는 50대 39 이렇게 거고요. 한 번의 기회, 로선 쪽으로 블락샷 송교창. 그리고 이렇게 전반 끝 50대 39. DB가 잘 따라왔지만 KCC가 도망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1, 2쿼터를 만나봤는데요. 두 팀의 전반전을 다시 한번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50대 39로 현재 KCC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아, 득점은 물론 KCC가 많이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두 팀 모두 야투율은 상당히 좋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DB는 시즌 평균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균이 지금 아직 안 나왔다는 점. 자, KCC는 본인들의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하면서 자유투도 무려 14개를 얻어내면서 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모두 앞서고 있는 전반전의 KCC가 되겠고 아, 턴오버는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만 DB가 하나 더 많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시스트가 전반에 13개 인정, 시즌 평균 19.2개인데 벌써 13개를 했다는 점은 그만큼 패스가 잘 원활하게 돌았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로스 빠져나왔습니다. 캐치샷 높은 포메이션 짧았어요. 리바운드 에피스톨라. 자, 지금 스테거 스크린에 이은 찬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라페스 라고나 라고나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에 야투를 모두 실패한 딥이고요. 예. 송교차 라고나 허우 헤드업 김혜경 따라갑니다. 허우 허우샷 안치 김혜경 선수의 파울. 허우이 지금은 스네이크처럼 본인이 들어가는 공간의 스피드로 완벽히 막은 후에 자 지금 여기서 스피드에 변화를 주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예. 김현현 선수의 아, 반칙이었고요. 네. 예. 이 장점을 또 잘 살린 허웅이고요. 예. 오늘 경기 현재까지 7득점 기록하고 있는 허웅 선수입니다. 자유투 19득점. 올 시즌 52경기에 나가서 15.9득점, 3.7 어시스트를 했고요. 3.7득점 경기당 2.6개를 성공시키면서 리그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놨네요. 네, 사실 오늘 경기가 또 이제 사제지간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허웅 선수가 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거나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높수비 들어갑니다. 디비 돌아섭니다. 라거나 리플렉션 최준용 지침에서 빼줍니다. 허웅 돌파합니다. 그리고 플로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로스 살아나 있네요. 네, 석점 3개째 로스 허웅 투맨 게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비 달면서 탑 풀샷. 자, 최근 허웅 선수 자유투 2구 안 들어갔습니다. 로스 서로 잘 나가는 흐름을 길게 유지하는 팀이 오늘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단계번 10점 차 허웅. 자, 바짝 붙어있습니다. 강한 수비 김영현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공간을 안 주면서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푸싱 파울이 불려졌고요. 예. 공간을 잡는 동작이 조금 어색하자 턴오버가 이루어지고 말았고요. 예. 지금 전찬재 감독이 최종 선수를 한 대 때렸어요. 아이고 지금은 로스와 강상대가 동선에 겹쳤고 송교차 쇼타. 자, 앞선에서 턴오버가 나오면 바로 이런 득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네. 자, 그 부분을 또 잘 이용한 KCC 거기에 팬들을 위한 송교창의 멋진 덩크까지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는 DB입니다. 야. 정말 슈퍼팀의 면모를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예. 3에서 이호연 허웅이 스테거 스크린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 들어갔는데요.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 이호연 킥아웃. 이승현 들어갑니다. 스톱에 탑 인앤아웃 리바운드 라고나 컵샷 와 팀파울 만들고 하나하나 노리는 소라마네 어? 팀파울이야 시간은 5초 남았습니다. 라거나 리버스 웨이어. 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요. 아하, 이렇게 두 팀의 3쿼터가 끝납니다. 78대 58. KCC가 20점 차의 간격을 확보하면서 3쿼터가 끝납니다. 자, 멈출지 모르는 득점 본능을 보여주는 KCC. 간격은 18점 차. 허웅. 헤드
스테이션 모드 대트라인 점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김훈. 자, 전창진 감독이 작전템 요청했고요. 생각의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KCC 벤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영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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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폴에서 원에 원원원원원 해서 원원 왔다 원원지 송교창 템포를 조절합니다. 급하지 않게 전기하는 KCC인데요. 라거나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허우. 자, 움직임에서 와. 지금 위기의 순간. 아, 그리고 지금 알바노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불만의 점 표현을 했었고 결국에는 4쿼터 5분 56초에 테크니컬 파울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파울이 범해졌고요. 네. 자, 허웅이 자유투를 놓칩니다. 김영현 강상재, 알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강상재, 오픈 찬스에 킴지박과 포멜산 인앤 아웃. 최준혁 에피스톨라. 허웅 선수가 지금 조금의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약간 좀 절뚝 있는 모습이 있는 허웅인데요. 왼쪽 돌파합니다. 허웅 킥아웃. 45도죠. 슈팅페이크 최준혁. 자이드라인 점퍼 정확. 아, 허웅이 지금 뛰는데 어렵습니다. 알바노 에피스톨라가 파울로 끊어갑니다. 자, 허웅을 교체해주고 있는 전창진 감독이고요. 정창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과정에서 살짝 접촉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예. 강상재 선수와의 접촉이 있었던 허웅 선수였고. 예. 자, 2차전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최종 스코어는 95대 83. 부산 KCC가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라거나 선수와 송교창 선수의 맹활약, 거기에 허웅과 최준용의 또 좋은 활약이 있었고요. 예. 자, DB는 로슨 선수의 분전이 있었지만 오늘 뭐 파울 트러블, 거기에 본인들의 슛 감각을 아직은 찾지 못하면서 뭐 홈에서 아쉽게 첫 판을 내주고 마네요. 그렇습니다.